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아지매입니다. 추석이 다가오니까 제수용 음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홍합하고 소고기 산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니까 지켜봐 주세요. 홍합은 생홍합을 사가지고 수염 같은 거다 잘라내고요. 문거려가지고 살짝 데쳤습니다. 소고기는 한우 너무 비싸가지고 한우기는 한우인데 육우로 사가지고 산적거리로 해가지고 왔습니다. 소고기는 손질을 해야 되거든요. 소고기 가지고 오실 때 비닐을 깔아가지고 겹겹이 해달라고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겹한겹 비닐을 깔아가지고 해가지고 오시면 하나하나 이렇게 똑똑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면 손질하기가 쉬웠습니다. 이거 양념이 쏙쏙 배어야 되니까 이렇게 눌러주려고 하세요. 이렇게 기계로 눌러주거든요. 그러면 양념이 쏙쏙 배이고 하면은 산적이 빨리 되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가지고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고기가 너무 크니까 반으로 잘라줄게요. 또 산적으로 하면 줄어들거든요. 육고기 전용 도마고요. 칼도 육고기 사용할 때 쓰는 칼입니다. 따로 이렇게 해 놓으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산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고기는 키친타올에 핏기를 좀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소스가 끓으면 넣어주시면 됩니다. 산적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진간장 200입니다. 가장자리로 식용유를 조금 넣어주세요. 맛술입니다. 맛술 2스푼 들어갈게요. 굴소스 한 스푼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올리고당 반컵만 들어갈게요. 설탕 대신에 올리고당 들어갑니다. 섞어주고요. 소스가 완성입니다. 소스를 바글바글 끓여주세요. 소스가 끓기 시작하면 소고기를 넣어주세요. 그렇죠. 간이 배이도록 졸여주세요. 그냥 드실 때에는 후추도 넣고 마늘도 넣는데 제 소용에는 향신료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후추하고 마늘은 넣지 않습니다. 소고기가 약간 딱딱해질라 할 때까지 졸여주세요. 조금 딱딱하게 굳어지려고 하면 양념이 거의 다 배어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때 꺼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절여줄게요. 이렇게 딱딱해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거의 된거 그때서 꺼내고 홍합을 졸이도록 할게요. 이렇게 담아줍니다. 홍합을 넣어줄게요. 졸여줍니다. 홍합 산적이 완성입니다. 건져내도록 할게요. 건져냈는데 위에 통깨 솔솔 뿌려주세요.
자, 부산아지 매표 홍합하고 소고기 산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명절에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부산아지매 레시피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